안녕하세요, 아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드림카는 바로 페라리의 엔트리급 모델인 포르투피노 M 모델입니다. 페라리는 코로나19 가동이 중단됐던 이탈리아 공장이 재개된 이후 첫 번째로 선보이는 모델로, 페라리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페라리의 컴포터블 GT 모델인 포르투피노 M이며, 캘리포니아 T의 후속 모델로 2018년 선보인 포르투피노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포르투피노의 이름은 이탈리아 제노바 항구 도시에서 차명을 따왔으며, 이번 M의 의미는 변화를 의미하며, 페라리가 기존 모델의 성능을 개선했을 때 붙이는 명명법이에요. 페라리 포르투피노에 M이 붙은 만큼 기존 모델과 비교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포르투피노 M의 외관의 변화보다는 공기 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미세한 외관의 변화는 차체 측면의 통풍구가 범퍼 쪽까지 확장되었고, 리어 디퓨저의 형상이 더욱 강력한 인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트윈 터보 3.9L V8 엔진의 출력은 20마력이 늘어난 612마력과 76토크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속도 320km 이상입니다. 또한 페라리 컴포터블 차량 최초로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페라리 포르투피노 M은 내년 2분기 전세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은 유럽 기준 24만 6천 유로, 하나 2억 8,530만원부터 시작되며, 국내 출시 가격은 현재 미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에 포르투피노 M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페라리라는 차량의 엔트리급 모델이라서 페라리 브랜드치고 차량 가격이 저렴한 부분과 컴포터블에서 오는 오픈 에어링, 거기에서 쿠페와 오픈카의 스타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모델이며, 4인승 모델로 공간 활용성이 좋으며, 브랜드의 가치, 공간 활용, 페라리 브랜드의 저렴한 가격, 하드탑에서 오는 스타일, GT 성향도 가지고 있어 데일리카로 이용도 용이함에 있으며, 거기에 엄청난 출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차량임이 분명하여, 많은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피드백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